영화배우 한재희 씨가 H마트 앞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계은숙 씨의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서운 시카고의 11월 중순. 한 중년 남성이 글랜뷰 H마트 앞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하며 서명을 받아냅니다. 영화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화배우 한지일 씨. 1989년 대종상을 수상하는 등 80년대 말까지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그가 이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 자신이 어떤 그 언론에 난 기사를 보면서 아, 이분이 너무 저하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저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게 많았습니다. 또 연예인들이 특히 또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자살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한 씨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세상을 등진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을 여러 봐왔다며 가수 계은숙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번 운동의 의도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시 구명운동에 서명한 시카고 한인 동포는 그가 목표한 1,000명을 이미 넘었다고 한 씨는 덧붙였습니다. I don't know too much about it, but I feel like anyone who goes to jail for something like this, it's not deserved. So, yeah, jail is a horrible place. No one should be in there for something like this. 지난달 27일부터 개시의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씨는 지난 9일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현재 시카고 한마음 봉사단에서 자살 방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 씨는 개시의 구명운동 장소 협찬을 위해 나이스 H마트에 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이 과정 중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H마트 조용관 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이렇게 전 그런 걸 갖다 허락을 안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못해요. 제가 뭐 사리사욕을 갖다가 제가 전 취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섭섭합니다 지금. 하지만 송규락 H마트 나이스 지점장은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 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을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을 뿐 사과할 일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 씨는 개시 구명운동 장소 협찬을 약속한 아시 플라자로 자리를 옮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서명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스24 감규식입니다.